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황선주입니다. 오늘은 척추 길이 끈쪽 운동 한번 배워볼 거예요. 버드독이랑 자세 먼저 해볼 건데, 일단 어깨랑 수평을 이루도록 팔을 들어주실 거고, 발 역시도 뒤에 있는 공을 뭔가 찬다는 느낌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이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반대쪽 지면에 닿고 있는 무릎과 손바닥에 힘을 줘서 누르고 계시면 돼요. 호흡은 숨을 뱉으시면서 양손과 발을 올려주실 거예요. 자, 반대쪽 똑같이. 지금 보신 것처럼 골반은 항상 들리는 쪽이 있어요. 그걸 좀 내려주시면 돼요. 방금처럼 허리를 당겨서 일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리를 들면서 허리가 U자 모양으로 밑으로 뻗게 되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뻗으면서 일직선 만들어 주세요. 자, 그다음 스위머라는 자세예요. 수영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똑같이 양손과 발을 교차로 올리시는 거예요. 역시나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다리를 올려주실 거예요. 호흡은 들면서 뱉으실 거고, 모든 동작을 수행할 때는 천천히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작은 스완 자세라고 필라테스에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도 역시나 손바닥에 힘을 주고 가슴을 열 텐데 허리에 자극이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초보자이신 분들은 높이를 조절해서 팔꿈치를 다 펴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발가락으로 바닥을 꼭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에도 힘을 도움받도록 2세트 다시 가볼게요. 시선은 항상 바닥을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균형이 굉장히 요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서 복근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목에 무리 가지 않도록 어깨랑 항상 수직, 수평 이룰 수 있게.
지금 하는 것보다 속도를 더 천천히 하시고 횟수를 줄이셔도 돼요. 자세를 따라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근육을 쓰고 있는지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수환 자세 다시 쭉 몸 밀어서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후 손바닥을 밀 때 삼두근의 개입도 약간 있을 거예요. 팔에 힘 주고 그다음에 엉덩이 힘. 척추 기립근 운동이라서 척추 기립근은 쓰지 않고 그 주변 근육들을 쓰면서 같이 개입이 되도록. 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몸 흔들리지 않게 무릎이랑 손바닥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수인무 자세.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이제 3세트 내내 엉덩이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위해서는 엉덩이가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쓰고 있다 그러면 맞게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면서 운동하면 돼요. 여기까지. 네, 여러분 척추 기립근 운동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뜨끈하세요.